오늘 밤에 큰 능력 주옵소서. 제가 우리 교회도 그렇고 어디 가도 꼭 요 인사를 시키는데 옆 사람 보시고 웃으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시면 돼요. 다 들으시고 성경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도 이깁시다 하세요. 예, 중간에 웃는 분들은 까먹은 분들이에요. 생각이 안 나니까 이제 웃음으로 때우시는데 신앙생활 복잡하잖아요. 세상 이겨야죠, 그죠? 마귀 이겨야죠, 죄악 이겨야죠, 자아 이겨야죠. 요 네 가지만 이기면 게임 오버거든요. 이거 염두에 두시고 인사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깁시다 해보세요. 아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고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더니 이제는 주의 계명을 지키나이다. 고난을 엄청 당한 욥이 고백하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아니 한 가지 시험도 속상하고 미치겠는데 답답한데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시험 끝난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특별히 고난은요 진짜를 진짜로 드러내는 기능을 해요. 여러분 등이 환한데 요거를 햇빛이 떴을 때 한낮에 밖에서 겨루면 켰는지도 몰라요. 어둡기 때문에 빛이 빛의 진가를 드러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요 고난을 당할 때 가치와 진가를 드러내거든요. 우리 광주 안디옥계 성도님들이 그런 주의 종들인 줄 믿습니다. 이 고난 나갈 때 더 빛나는 교회, 이 그게 진짜 살아있는 교회죠.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는요 고난을 되게 많이 당해요.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나는 물이 비방과 사방이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며 내 친한 벗들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넘어지면 우리가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조롱, 치욕, 모욕, 비방 이것이 한두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전 국가적으로, 전 국민적으로 얼마나 공격이 거센지 몰라요. 자 이렇게 극심한 고난을 당하는데 이때 예레미야가요 빛된 모습을 드러냅니다. 우선 어떤 모습을 드러내느냐, 이 고난의 와중에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걸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러하거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거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나를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하므로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있지 못할 것이니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쓰러지느냐면요 어려움을 많이 당한 사람이 쓰러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늪속에 빠져드느냐면요 고난이 지금 너무 큰 사람이 늪속에 빠져드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쓰러진지 알아요? 어떤 사람이 늪속에 빠져드는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신데 이 고난에 눌려서 하나님을 망각해버리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그때 늪속에 빠져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능력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요 굉장히 사고방식이 단순하세요. 모세가 늙었죠. 80세 재산이랑은 딸랑 지팡이 하나, 입까지 둔해져서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여러분 그런 모세 보고요 초인류 강대국인 이집트 박살내고 내 백성 건져내래요. 말이 되는 얘기를 하셔야죠. 하나님이 딱 한 가지 말씀하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모세 후계자가 요호수아죠.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요 모맥을 거두는 시기는 수위가 높고 물살이 빨라요. 근데 배가 없죠. 다리가 없죠. 뗏목 없죠. 수영 못해요. 왜냐? 430년 동안 애굽에서 벽돌 구웠고 40년간 광야를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470년 동안 문화체육센터 수영장 같은 데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거 수영 능력이 없는 거야. 이거 어떻게 건너요? 끝난 거예요. 자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다 쳐요.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되는데 여러분 성을 무너뜨리려면 앞에다가 토성을 쌓아서 다리를 연결해야 돼요. 근데 토성을 쌓으려면 도구가 있어야죠. 애굽에서 도망쳐서 40년 광야를 지낸 사람들이 도구가 어디 있어요? 맨주먹으로 문짝 쳐봐야 살 가지고 뼈만 드러나고 피만 쏟아지지 문짝 깜빡도 안 합니다. 남부연합, 북부연합 총 31개 나라 그들은 성이 있죠. 전략이 있죠. 전술이 있죠. 무기가 있죠. 아낙다손 체격이 커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략 없죠. 전술 없죠. 무기 없죠. 체격 조그맣죠. 뭔 수로 이겨요?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굉장히 사고방식이 단순하세요. 네 평생에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끝. 내가 함께 있을게. 아니 기도원이 소심해서 밀을 포도 두투지를 숨어서 타자 그래요. 미디안의 대군이 아말렉과 동방사람 포함해서 13만 5천 명이나 데리고 쳐들어왔는데 나라가 좀 망하기 직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원 보고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근데 그 앞에 어떤 구절이 있느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이게 다예요.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두려워 마. 내가 돈 줄게. 두려워 마. 내가 대적 물리쳐 줄게. 두려워 마. 내가 성공하게 해줄게. 출세하게 해줄게. 네 인생의 문제 장애물 해결해 줄게. 이거 안 해요. 딱 하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아, 삼일체 하나님이 다 똑똑하세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려면 똑똑한 바리새인 부르시거나 성경 필사에서 지식이 성경 지식이 뛰어난 서기관들 부르시거나 아니면 제사장 명문가 집안 사람을 부르시면 좋은데 갈릴리 촌놈들 학력 수준 딸리는 것들 외국어도 안 되는 것들 이런 제자들 부르더니 땅끝까지 증인되래. 아니 해외에 가서 복음 전하면 외국어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딱 한마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다예요. 여러분 다윗이요 어려움을 안 당한 게 아니에요. 고난을 안 당한 게 아니에요. 진짜 인생이 밑바닥 빡빡빡 겨요. 내가 사막이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런데 두려워하잖아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유가 뭐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기억하고 있는 거죠? 뭐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우리 광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어떤 상황 처지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능력이거든요. 자 예레미야가 또 어떤 모습을 보느냐? 이 고난의 와중에 이 절박한 와중에 오히려 찬송을 불러요. 너희는 여호와께 노래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여러분 사람이 뭔가 만들 때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요. 이거 마이크, 스피커, 음성을 증폭시키는 거죠. 여러분들이 앉아계신 의자, 여러분 앉아서 예배드리라고 만든 거예요. 그죠? 뭐 등, 환하게 비치는 용도죠. 후라이판, 요리 용도죠. 그거 남편 때리는 용도 아니잖아요. 그죠? 저마다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보다 완전하신 하나님, 사람보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아무런 생각 없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실 리가 없단 말이에요. 만드신 목적 중에 핵심이 뭐냐? 찬송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예레미야가 고난의 와중에 그거 잊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멋지잖아요. 멋지잖아요. 바울과 실라는요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어요. 선교 계획이 비두니아.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요. 환상 중에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마게도냐구나. 그럼 내가 순종하자. 내 계획 내 고집을 꺾고 순종하자. 그래서 마게도냐로 가요. 첫 성이 빌립보예요. 그 빌립보 성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있는데 그 여종 때문에 주인들이 돌을 벌어요.
네,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신라를 쫓아다니면서 소리를 질러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 얻을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자들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쫓아내요. 그러니까 이 주인들이 돈줄 끊긴 거 원한을 품고서 바울을 고소를 했네. 재판관이 지역 유지들 말만 듣는 거예요. 바울 말 들어주지도 않는 거예요. 분통 터질 일이죠. 다짜고짜 묶어놓더니만 피투성이 내도 두들겨 패요. 억울하죠. 그리고 풀어주느냐? 아니요. 깊은 옥에다 쳐놓았어요. 여러분, 상처난 상태로 소독하지 못하고 습기가 많고 햇빛이 안 드는 깊은 옥에 처박히면 살이 썩고 벌레가 생깁니다. 사람 죽어요. 처형 당하기 전에 죽을 거예요. 아니, 바울 사도는요, 바리새인 집안 사람이에요. 제사장이 신임이 두터웠어요. 최고의 학력 소지자 가말리엘 밑에서 배웠어요. 율법에 박식해요. 베냐민 집밭 사람이에요. 성공, 출세, 돈, 명성, 인기 모든 스펙 다 가졌어요. 그런데 예수 만나고 싹 버리고 전도만 해요. 기도만 해요. 교회만 세워요. 아, 그럼 하나님 전능하시다며. 아,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종이 이렇게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을 당하는데 왜 구경만 하시지? 아니, 하나님 사랑하신다며. 아니, 사랑하시는 종이 근데 왜 이렇게 비참한 상황에 굴러떨어지도록 방치하시지? 이럴만 하잖아요. 근데 바울과 신라가요, 탄식, 불평, 원망, 낙심, 우울 그런 거 없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죄수들만 들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들으셨어요. 갑자기 지진이 나요. 옥토가 드드드드 흔들려요. 열쇠도 갖다 대지 않는데 옥문이 열려요. 창고가 풀려요. 간수가 보니까 옥문이 열렸거든요. 어? 사형소 도망갔다? 이거 내가 처형당해 죽게 생겼네. 처형당할 바에는 차라리 자살하고 말지 하고 칼 빼고 죽으려고 이러고 있어요. 어두운 옥에서 보니까 간수가 불빛아래 그러고 있거든요. 야! 우리 다 여기 있다. 조금 전까지 도끼 있는 뜨거 큰 소리 빵빵 치던 간수가 후다닥 달려가더니 엎드려 절을 해요. 그리고 물어요.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까?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간수의 집안이 몽땅 예수 믿으면서 이 집안을 중심으로 빌립보 교회가 창립이 돼요. 이 빌립보 교회가 나중에 바울의 선교사역의 핵심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찬송이 감옥문을 여는 능력이 있다는 거, 착고를 풀어내는 능력이 있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 찬양이죠. 울고 있는 형제요, 왜 찬송을 잊었는가. 어둠 속에 찬송은 하늘 보좌 흔든다오.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 감옥에 문을 찬송으로 열었다오. 고통의 문을 찬송으로 찬송으로 할렐루야. 원수마귀가, 야, 이 정도면은 입이 대빨 나올 거야. 절망, 좌절, 탄식 소리가 퍼져 나올 거야. 그런데 웬걸 찬송 소리가 더 커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원수마귀가 소름 돋을 거 아니겠어요. 야, 이 인간들은 대체 뭐하는 존재들이냐. 우리 박영호 목사님께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그날따라 권사님 한 분이 찬양 소리가 전에보다 더 뜨거운 거예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그럼 박 목사님이 감을 잡으시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이번 주간에 고난이 많으셨구나. 다른 교회 성도들은 고난이 많으면 고개 숙이고 인상 쓰고 입 꼭 다물고 있는데 광주 안디옥교회 성도는 영적 레벨이 달라서 고난이 닥치면 닥칠수록 찬송 소리가 더 커져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도다. 자, 고난의 와중에 하나님께 함께 하심을 기억해요. 그 하나님께 오히려 찬양을 해요. 그 다음에 이 고난을 당하면서도 사명을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사람이라 힘들어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내가 왜 외롭지? 내가 이렇게 매를 맞지? 내가 왜 감옥에 처박혀야 되지? 내가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조롱, 치욕, 모욕, 비방을 당해야 되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말씀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나 말씀 전하지 말아볼까? 다시 말해 사명 멈춰볼까?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어본 적 있어요? 사람이라. 그런데 말씀을 전하지 않으려니,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려니 못 견디기는 거예요. 다시 들어보세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면 나의 마음이 불붙은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내가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차라리 매를 맞는 게 낫지, 감옥에 처박히는 게 낫지, 조롱, 치욕, 모욕, 비방 당하는 게 낫지, 왕따 당하는 게 낫지, 사명을 중단하려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또다시 나가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으세요 외친단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종. 이 광주 안디옥교회는요, 한국 교회에서 상징성이 굉장히 커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단이 통합교단이에요. 영향력도 제일 세죠. 근데 놀랍게도 이 가장 영향력이고 큰 교단인 통합교단이 배교 집단에 가입이 돼 있어요. 그게 이제 WCC죠. NCK죠. 차별금지법 지지하죠. 공산주의 지지하죠. 종교다원주의를 지향하죠. 제가 총회보고서를 직접 읽었거든요. 타 종교에도 궁극적 실체가 있다. 타 종교와 함께 예배하는 법을 연구해야 된다. 총회 보고서에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타 종교와 예배하면 절대로 안 되고, 예배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께만 드려야 됩니다. 아멘! 아멘! 이거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말세 징조예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며 그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세상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근데 박 목사님이 이거 결사적으로 반대하다가 정직 1년 당해버렸잖아요. 여러분 목사인 사람은 압니다. 제가 목사이니까. 이거 보통 치명적인 타격 고통받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 되면 다음번에 몸살이고, 야 조심하자 조심하자, 이거 교단 눈밖에 나면 목회 힘들어져, 이거 왕따 당하고 정말 시달려 이럴만 하잖아요. 그런데 눈도 껌뻑 안 하고서 불도저처럼 밀고 나가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방역 조치가 굉장히 불합리하고 위헌적입니다. 미국에서는 연방대법원에서요 위헌 판결 내렸어요. 예배 인원 제한하는 거. 코로나19 방역보다 종교활동이 우선한다. 수정헌법 1조에 의해서 이렇게 판결을 내려서 이제 더 이상 주지사들이 이런 제안을 못해요. 근데 대한민국은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명확히 있는데 이 방역법, 하위법 가지고 이 종교의 자유를 짓밟고 있잖아요. 여러분 일반 다중시설은 확진자 나오면 소독하고 다음날 문을 열어요. 홈플러스, 이마트, 신세계백화점,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다 똑같아요. 하루 만에 문을 열어요. 교회만 2주. 이거 문제가 있어요.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사람들이요. 자, 그런데 이 광주 안디옥 교회는 2주가 아니에요. 2주가 아니에요. 4주 들어가, 4주, 4주. 2주 폐쇄를 당하고 나서 감염 위험성이 있다고 2주를 또 때렸어요. 이거는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지 알아요? 이 교회가 미운털 베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미운털 베기는지 아세요? 진리에 입각해서 말씀에 입각해서 바로 선포하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다가 고난당해요, 어려움 겪어요, 불이익을 당해요, 이거 절대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고 상급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의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모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온갖 악한 말을 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금이리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로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 와중에도 끝까지 이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서 우리 박 목사님과 함께 힘을 모아서 본질 회복을 위해서 WC NCK 퇴출을 위해서 영적 싸움을 싸우는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들, 하늘의 상이 크다는 거 제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셔도 돼요. 자, 하나 더. 이 고난의 와중에 예레미야가 뭘 하느냐? 기도를 해요.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살피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박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예레미야 33장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시위대들이 갇혔어요. 여러분 설교자가 제가 지금 감옥에 혼자 갇혀 있어봐요. 여기 못 오잖아요.
설교자는 설교를 못할 때 가장 힘들거든요. 예레미야도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들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나님이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아니야, 할 수 있는 거 있잖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고난의 와중에 더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죠. 제가 안디옥 교회를 귀하게 생각하는 이유, 우리 박영 목사님을 귀하게 생각하는 이유, 그 핵심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기도하는 목사님, 기도하는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본질입니다. 본질. 여러분, 한국교회가요, 옛날보다 좋은 건물 많죠. 학력 수준 넘죠. 경제력 괜찮죠. 사회 지위 배경 뻔듯하잖아요. 웬 높으신 양반들은 죄다 기독교인들인데 왜 이렇게 교회가 맥이 없어요? 왜 이렇게 교회가 흐느적거려요? 왜 이렇게 교회가 원수마귀의 조롱거리가 돼요? 간단해요. 본질에서 벗어나니까, 영골이 없으니까, 기도의 불이 타오르지 못하니까, 성령의 권능이 사라져버리니까. 여러분, 성령의 권능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라는 거, 기도의 불이 타오르는 교회라는 거,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저를 보고요, 평생 동안 제일 잘한 거 한 가지만 말하라고 하면은 저는 고민 안 해요. 예수님을 제 인생의 구주로 영접한 일, 이게 정말 제일 잘한 일. 그 다음에 저를 보고 두 번째로 잘한 일을 이야기하라면은 저는 고민 안 해요. 기도하기를 참 잘했다. 제가 중1 때 불쌍한 저희 어머니 돕는다고 신문 배달하다가 교통사고로 왼팔이 잘렸거든요. 팔이 하나가 없어요, 이게. 하여튼 힘들고 고달프고 지치고 외롭고 이건 뭐 어릴 때보다 참 많이 겪었어요. 그런데요, 그때 감사하게도 제가 절망하거나 알코올에 빠지거나 탈선하거나 그러지 않고요, 교회로 달려가서 울었어요. 참 많이, 하나님 나 아파요, 외로워요, 힘들어요. 우리 아버지 저거 알코올 중독자죠, 도박 중독자, 저 니코틴 중독자, 미워 죽겠는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 우리 아버지 저 인간이 어떻게 좀 해주세요, 막 진짜 기도 많아요. 그러다가 이 사고로 병원 생활을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학교를 1년 꿇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공부를 되게 못해서 나머지 공부반에 들어갔거든요. 공부 너무 못 따라가는 애들만 남겨놓고서 공부시키는 게 나머지 공부반이에요. 그러니까 꼴찌들만 모여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를 1년 꿇어서 후배, 1년 후배들하고 공부를 하는데 또 꼴찌할 것 같은 거예요.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어차피 기도를 한 김에 잘 됐다. 하나님 전능하시다며, 그럼 기도를 하자. 그래서 기도 제목이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아무래도 팔도 없고 집안 꼴이 저렇고 판자촌이고 저 장가 가기 힘들 것 같으니까 저 장가 꼭 보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 인간 저거 사람 좀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저 하나님 평생 말씀 전하며 살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하나님 저 공부 자신 없는데요, 제발 저 지혜 좀 주세요, 지혜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이 제 머리를 여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왜 잘하느냐? 일단 열심히 해요. 그리고 공부를 한 게 머릿속에 많이 남아서 시험 볼 때 그게 생각이 나요. 공부를 못하는 애들이 왜 못하느냐? 일단 공부를 안 하고 놀아요. 그리고 공부를 기껏 했는데 시험 보기 전에 이미 다 빠져나가서 시험 볼 때는 남은 게 없어서 생각이 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상해요. 어느 날인가부터 옛날에는 콩나물에 물 빠지듯이 쭉쭉쭉 빠져나가던 것들이 이제는 한 번 들어가면은 안 나오고 그대로 다 남아있는 거예요. 제가요, 옛날에 배웠던 것들 지금 다 기억을 해서 읊어대면요, 사람들이 놀래요. 호미도 나리언 말하는 낯같이 들리도 없으니다. 어버이도 어여신 말하는 어머니같이 괴실이 없애라. 어머니같이 괴실이 없애라. 불면 호미도 날이 있지만 나처럼 날카롭진 않습니다. 아버지도 어버이시지만 어머니처럼 사랑하실 분 없습니다. 어머니처럼 사랑하실 분 없습니다. 아니, 기억이 나는 걸 어떻게 해요? 다 나요.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더니 산천은 의과대 인근은 간대없네. 어제보 태평연월이 꿈이란 간호라. 아니, 기억이 나는 걸 어떻게 해요?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질이 우지진다. 소치는 아이는 상기 아니러느냐, 제 넘어 사래긴 밭을 언제 갈리한나리. 한 송이 국가꽃을 피우기에 봄부터 소쪽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또 한 송이 국가꽃을 피우기에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멀고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서 내 눈인같이 생긴 꽃이여, 노란 네 꽃잎이 피려고 간밤에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아니, 기억이 다 나는 걸 어떻게 해요? 영어 문장, 수학 공식, 화학 기호, 뭐 다 기억이 막 나요. 시험 보는데 뭐야 이거, 뭐야 다 떠오르니까 써요. 선생님이 어느 날, 아니완, 네, 일어나, 네, 자 얘들아, 희원이한테 다 같이 박수 쳐줘라. 짝짝짝짝짝.
여러분들 보고 치라고 한 게 아닌데.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뭔 얘기할지도 모르고 미리 쳤어요, 그죠? 영문을 몰라요. 애들도 영문을 몰라요. 야, 희원아, 네, 너 교무실 앞에 가봐라. 네, 너 교무실 앞에 갔더니 전교 1등부터 50등까지 이름을 써붙여놨는데 전교 1등의 안희화. 예, 지금은 박수 치셔도 돼요. 얘가 안희환이거든요. 그런데요,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게 얼마나 저에게 큰 축복으로 작용이나냐? 아까 이제 목사님께서도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영상을 찍는 거. 보통 그거 하나 찍어내려면 몇 시간씩 걸리니까 쉬운 게 아닌데, 저는요, 두 편을 찍건 세 편을 찍건 한 시간 정도면 다 끝나버려요. 저한테는 쉬운 걸 어쩌라고요. 이게요,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설교할 때도 장세부터 계시까지 암송되고 입력했던 것들이 다 떠올라요.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리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으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는 하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는 자들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2장 물을 포도주 만든 사건, 요한복음 3장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볼 수 없다, 요한복음 4장 왕의 신하 고치시는 사건 나오죠, 수가성 여인 얘기 나오죠, 요한복음 5장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중풍병자 일으키는 사건 나오죠, 요한복음 6장 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5천명 모이고 12강지를 남는 사건, 바다를 잠잠하게 할 사건, 요한복음 7장 누구든지 목이 마르거든 내게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있는 것 같이 급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요한복음 8장 다섯 다시는 죄를 지지 말아라, 가늠하다 잡힌 여장, 요한복음 9장 날 때부터 소경대자의 눈을 고치시고, 요한복음 11장 나는 선한 목자라, 11장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11장 하늘이 미리 땅에 들어서 썩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13장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는 자기 사람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리라, 14장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라 그러니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런 식으로 창세기 1장부터 50장, 출애굽기 1장부터 40장, 고린도서 1장부터 16장 이 내용들이 전부 들어가면 안 나오고 다 기억이 나요. 원래 잘했으면 제잘난 척인데, 원래 잘했으면 뻐기는 것밖에 안 되는데, 제 둘째 동생 고졸, 셋째 동생 고졸, 다시 말해 집안이 머리 좋은 집안이 아니라는 얘기죠. 학원 과외 갈 만큼 여건에 대한 굉장히 가난한 판자촌 집안,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 당장은 어려움, 고난, 시련, 아픔, 탄식, 외로움, 씁쓸함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 교회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목사님, 기도하는 성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시고 역사하시고 기적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이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자, 정리해볼게요. 예레미야, 너무 억울해요. 너무 아파요. 너무 외로워요. 너무 힘들어요. 세상에 친구들까지 등 돌렸어요. 어떻게 친구들은 편히 대줘야 되는데. 이 배신감이 가슴을 후벼파요. 근데 이 와중에 무너져 내리질 않아요. 고난 중에 더 찬란하게 빛이 나버려요. 이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기억해요. 그 하나님께 오히려 찬양을 해요. 여전히 사명을 감당해 나가요.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위대한 하나님의 종,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죠. 햇볕같이 찬란하게 빛이 나죠. 우리 안디옥 교회가 광주 땅에서만 아니라 대한민국 땅에서 해같이 활짝 빛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박영우 목사님이 한국 땅에서 해같이 빛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대가 되고 정말 믿어지시는 분들만 아멘. 아멘. 다시 말합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고난 중에 더 빛나는 멋진 교회로 우뚝 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찬양, 경배의 박수 한번 올려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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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